아, 오랜만이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요. 아니, 나츠 굉장히 이거예요. 알아요. 나츠 씨 안녕. 안녕. 진짜요. 좀 해주세요. 네. 네, 제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야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인도네시아 네. 어떤 나라죠? 아, 일단은 인구가 세 번째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저 KBS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그래요. 이웃집 찰스도 아마 좀 많이들 시청하신다고. 당연하죠. 네. 많이 봐요. 안 그럼, 그래? 네, 사요리도 되게 유명하고 그라디스도 유명하고. 저는요. 한석성 선생님도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니고. 네. 그래서 오빠라고 해주시면. 우리 오빠. 우리 저 고향에 계신 식구들한테 살짝 인사 한번 시작. TV 나오고 있는데. 하루 소망이야. 아쿠야미 아부스가랑 문철디 이웃집 찰. 아니 근데 약간 이 말하시고 이런 게 네. 그냥 예사분은 아니세요. 방송 혹시 하시죠? 그 TV 많이 했죠? 네네. 네. 아 그래서 만나신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몇 번 같이 아침마다 네. 나왔었어요. 네, 아침마다 네, 같이 네. 했었고요. 아, 저랑도 네. 같이 했잖아요. 네, 같이 했었어요. 네네. 네. 아 그냥 전문 방송이시네. 그러니까요. 좀 약간 왼쪽 오른쪽 지금 헷갈려. 오늘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우리 세 명 혼돈져 있는 게 네. 동갑이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얀티예요. 얀티. 어, 맞아요. 얀티끼리끼리 모였어요. 얀티 안녕하세요. 안녕. 일본 하면 사유 씨 있고 네. 이탈리아 하면 알베르토도 있고 네. 그렇죠. 가나 하면 글라데시 있다며. 가나 하면 글라데시 모치리 아닙니까? 세상에. 세상에. 얀티인데. 얀티인데. 야니 씨의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Rien d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ça commence avec toi. Ya, 여배우는 아쉽시나요? 근데 먹으면 치마가 안 맞아. 아 슬퍼.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교복이야. 아직 잘 어울리죠? 다행이다. 오 어려 보인다. 학생 같대요. 어, 학생 같대요. 야니 씨가 지금 MC예요. 어. 여기서 제가 첫 메인 MC를 맡게 됐나요? 네. 네 처음에는 투샷 한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투샷 어디 이쪽 보고 하세요. 여기 보고 갈게요. 여기 보고 하시고 살짝만 있다. 요즘 나는 아침마당이네요. 아침마당이에요. 우리 KBS 19분이구나.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코미디언 있어 니 끝날 memiliki 2 otak. 방송? 언어 삼블레. 아, 잠깐만. 이니 디아 구독자가 14만 명? 나 3천 명인데? 케이팝, 케이드라마, 한류 때문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일을 계속 점점 많아지고 저의 나라 음식이라든지 문화, 성격 한국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기 뭐야 멤버들이 조금만 이쪽으로 올까요? 인도네시아 인사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Hello, 아빠 가발. 아니. 소녀주의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아,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여기 인사를. 그리고 MC분은 조금만. 아, 너무 많이 갔어. 근데 약간 이쪽을 보는 게 좋아요. 머리가. 아. 근데 조금. 첫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헤매는 느낌인데 긴장을 내가 많이 했었어요. 아 너도 돌릴게요. 예 스타트.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엄청 편해요. 그 뭔가 어려진 기분. 아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옛날 뭐 껌 씹을 때 생각나요.
왠지 아까 아우라가 한국 문화도 잘 아시는 데다가 재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밝고 그래가지고 촬영적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최고의 MC인 것 같습니다. 네, 말살도 같이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즐겨 먹는 계란밥? 계란밥? 궁금하다. 나시, 텔러 다달, 케첩 마니스. 케첩 마니스. 마니스 달다라는 뜻이에요. 아, 달다. 우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진짜 간단하다. 간단해요. 이 소스가 좀 중독성이 있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예요? 한국에서는 과자랑 같이 먹으면 엄마가 막 등짝 때리고 하지 말라고 예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자랑 밥이 같이 먹어요? 네. 새우 과자인데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입에 넣으면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먹 그거. 아. 새우 볶음밥 맞아. 뭔 맛인지 모르는데 맛있어요. 아니 이거 그쵸? 안 부르니까 제가 학부모야. 하다 보니까 물론 실수도 몇 번 있긴 한데 그래도 PD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시니까 되게 고맙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상대하고 가는 거야? 언니 왜 나 때문에 돌아가시냐고 왜? 왜 나 때문에 돌아가시냐고? 그거 좀 해. 그만하고 제발 좀. 어머 지금 연기 연습 좋아해요. 연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 이분 욕심 많으시구나. 뭐야 이게? 연기 연습. 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왜?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왜?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기 연습을 항상 해요. 왜냐면 오디션 언제든지 항상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도 불합격한 거 많은데 준비 안 하면 더 불합격한 가능성이 더 큰 거죠. 항상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되는 얀티, 준비되는 얀티. 얀티는 항상 준비되는 맞아요. 사실. 그거 알아야 돼요. 정확해요. 엄마, 바보 아니야. 난 동명공 아닙니다. 내 이름은 저 이상형 봤는데 저게 야니 씨구나. 회장님, 제 이름 똑바로 불러야 합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타국에 와서 이런 기회를 저한테 온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 대장면에서는 그냥 약간 정말 외국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냥 한국 사람의 뭐 발음이 되게 좋아요. 가수인데 네. 일부러 저 연습하신 거죠? 외국인 연기자들이 가장 네. 어려운 게 딱 하나예요. 발음을 너무 잘하면 안 되고 안 너무 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간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사유리보다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조금만요. 그래서 연기를 연기는 좋은데 연기할 때마다 NG는 그에 대해 보면 너무 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No. 아니 그런 거 해야 돼요. 진짜 어렵게 하고 진짜 못하게 하면 진짜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자유 씨, 저도 방송하면서 반은 못 알아들어요.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약간 오해? 어떤 이미지 이런 건 좀 잘못된 건데 좀 아쉽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옛날에는 진짜 심하게 하면 그냥 길 그래 지나가더라도 뭐 어르신 분들이 동남아에서 온 여성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얀티 울지 마요. 그냥 얼마 받고 시집 한국에서 집 왔냐 그런 것도 한 되게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길거리에서 물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라는 자체가 아직 개념이 없는 거고 제가 계속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제가 혼자 마음 아프지 풀어 나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나 얼마밖에 안 받아 왜 소 한 마리?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빵 터진 거죠. 그때부터 정을 서로 정을 들어서
그때부터 친하게 시작하고 네네. 그때야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예쁘다. 야, 무슨 아이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상큼하지? 잘 맞다. 장소개 좀 해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김냐니 씨의 딸 16살 고수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빈이. 네. 우리 엄마 김냐니는 네. 어떤 사람이다? 일을 할 때는 뭐 자기를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엄마 역할로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다요. 아, 떨리고 있는데. 근데 야니 씨는 저는 이렇게 큰 딸인 줄 몰랐어요. 네. 아, 결혼한 지 이제 16년이 넘어서 내가 첫째도 있고 둘째도 사실 있어요. 네. 아, 둘째도 네. 있어요. 둘째 있어요. 둘째 있어요. 6살이요. 예. 이제 6살이요? 이제 6살. 사태 누가 뛰냐? 아, 여보 왜 이렇게 왔어? 집에 감자 게장도 사왔지. 오늘은 잘 버티고 있어. 아,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를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리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수빈! 이거 엄마 어차가 할 수 있으니 확인해주면. 아, 한국어로 잘 읽어주니까? 가끔씩 한국어 모르면 수빈이 가르쳐주지. 네, 오케이. 오빠! 요즘은 집안마다 방송국이 하나씩 있어요. 맞아, 맞아. 1인 1 방송국. 맞아? 아, 이런 재능도 있구나, 아빠. 이런 재능 잡다. 이거 붙이면 돼. 내가 초등학교만 하고 다 할 줄 아는 건데? 아버님이 잘 도와주세요. 엄청 잘 도와주죠. 아우, 눈물 날 정도로 엄청 도와주죠. 얼마나.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와이프가 산업연수생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내 연애를 했고,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와! 아,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훈남이신데. 네, 그 정도 잘생기시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꽃다운 나이에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길래 그냥 마냥 줬다고 해서 프로포즈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프로포즈?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프로포즈 못 받았지, 제가? 야, 저거 봐. 다니시 보세요. 아유, 선남, 선녀네. 아이고야. 5년 정도? 5년 정도를 국내보다는 대부분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이런 데를 그냥 뭐 잠깐 뭐 일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짧으면 두 달, 길면 6개월을 출장. 출장 갔다 와서 복귀를 하게 되면 애가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와 있으니까 맞아. 자꾸 엄마 뒤에 숨고 예, 네, 그럴 정도로 첫째가 이제 네. 그럴 정도로 출장이 좀 잦았었어요. 진짜 바쁘게 산다. 100원 차이. 얘랑 얘랑 100원 차이예요. 근데 얘는 이미 판 대파고 이쪽은 아직 직접 혼자 집에서 까야죠. 오, 딱 좋아, 딱 좋아. 딱 먹을 만큼 있어. 천원이에요, 천원.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 알뜰한 게
한국 주부님들 꼭 빼닮았어요. 이렇게 리스트 다 정리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거 반찬을 그때 만들고 그때 다 없애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한국 밑반찬 그런 거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만들고 그거는 안 좋아해요. 아. 네. 문화 차이네요. 자, 군거 군거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해봐. 군거도 많아. 뭐라고 했어? 나 이거 좀 작은 거로 하라고 했지? 아니, 나 이거 좀... 아니 엄마 오늘 마음 아픈 아니 나 좀 큰 거 안 무거워. 아니 진짜 인형이야? 아 조만한 애들 장볼 때 데리고 가면 진짜 피곤한데. 이거 제가 대파 제가 대파를 100원 짜리로 되게 아꼈는데 아끼고 있는데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들기 하는 거 있어. 어디 갔어? 올라가. 가방은 아까 그 언니처럼 가방 만드는 거 어때? 이것도 아니야? 네 저번에 이거 작은 엄마가 사연이 사준 게 이런 가방 만드는 게 맞아. 아유 정말 저거 옆에다 이렇게 살짝 내놓고 계산 안 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굴러요 저기 마트에서. 맞아요. 네. 마트에서 굴러요? 굴러요. 들어 누워요? 네. 그럴 나이지. 아 이거 봐 이거 진짜 말랑한데 이거 하나 33,000원이요. 3만원에 아이들은 영혼을 다 팔아. 아 진짜 다이아몬드다. 저렇게 엄마 뽀뽀해주고 그러면 또 사줄 맛이 있네. 그래요 뽀뽀가 3만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밥 안 주네? 아휴 매일마다 이래요 우리. 그래야지 다 밥을 다 먹지. 냠냠냠냠. 내 성기 언니 잘해. 우와 잘 먹는다. 저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먹어야지 자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앉혀놓고 얘 이 언니도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언니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엄마다. 아~ 딸이는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도 다 안 먹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저렇게. 아, 그러니까. 해도 결국에 제가 남는 거 먹어요. 우리 엄마들 들잖아. 알았어. 아니 이게 아무리 슈퍼맘이라고 저희가 그러지만 우리 야니 씨가 몸이 하나인데 방송 일에 뭐 아이 그렇지. 둘에 특히나 지금 막내 보니까 은비는 정말 계속 봐야 되는 도나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합니까? 애 아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애 아빠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좀 하자고. 그다음에 처치한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죠. 시민이가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까지 도와줘요? 샤워 시키고 머리 말리고 막 그런 것도 시끄러운데 다 하고 그냥 금방금방. 수빈이가 다 키우네. 네.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네. 근데 몇 년 전에는 수빈이가 저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좀 느낌이 와요? 타지 생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도 많은데다가 저를 또 키우셔야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이리 씨 어머니도 워킹맘이셨죠?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진짜 아침에 8시부터 밤에 10시까지는 진짜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에서 시간 생기면 저 만나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다시 이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착한 아이로 나쁜 길이 안 가요. 정말 착하게. 네? 저 괜찮아요. 사람 느끼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 열심히 하시면 또 아이들 사랑 또 좀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나중에 그 진심은 다 통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엄마한테 서운하거나 이런 거 없죠? 아, 네, 네. 네. 지금까지는 막 엄마가 더 멋있어 보이고. 아유, 고생 하시겠 것 같은데. 오, 예쁘다. 귀엽다. 대박.
달달하게 근데 요럴 때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아 맞아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아 미치겠어 지금 아무튼 엄마는 바라는 게 크지는 않아 너한테 뭐 너 1등 하라는 한 적 없잖아 공부 잘해라 한 적도 없잖아 만약 성공을 공부만 바란다는 생각 하지는 않아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엄마에 대한 그런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도 돼 뭐가 있어? 근데 뭔가 수빈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았던 거 이럴 때 팍 얘기해야 되는데 딱히 뭘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뭘 하거나 뭘 하면은 그냥 의심 같은 걸 좀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믿고 좀 그냥 생각해줬어 아니 그냥 이번에 아 닭고기 스테이가 뭐 준비했어요 지금 어? 서프라이즈? 엄마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 나 선물 샀거든 아 내가 너무 멋있어 왜 이런 거나 또 왔지 나 화장실 갔다 갔다 와 어디 나 그냥 여기서 기다려 알아? 나 모르겠다 아 뭘 샀을까? 뭘 살까? 담아놓는 게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막 선물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이게 KBS 일일 드라마 탄탄한 구성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야자다. 우와, 뭐야? 귀걸이야? 아 그냥 아, 귀엽다 딱 봤을 때 그냥 되게 심플한 거 그냥 평소에도 그냥 화려한 듯 아는데 살짝 꽁꽁꾸 느낌 심플해서 평소에 잊지 못할 거예요 귀엽네 예쁘다 오 괜찮다 근데 이거 받고 내일 용돈 더 올려달라고 그러진 않지? 맞습니다 이거 뭐 협상용이었나요? 그렇죠. 용돈 올려줘. 한국에서는 이걸 떡밥이라고 하죠. 네. 생각은 해봤는데 그럼 너무 같아서. 알았어. 고마워. 박수합시다. 수야. 엄마, 나 수빈이야. 엄마가 나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잘 몰라줘서 미안해 아이고야 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수빈이가 은비랑 나한테 있어서 되게 좋은 엄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한테는 좋은 딸로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 사랑해 아이고야 딸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또 울네요 울지 마세요 아름다운 순경 정상으로 엄마가 우리 수빈이랑 은비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쵸 자기도 혼자였는데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계속 이제 크면서 많이 신경을 못 써주니까 네. 앞으로 어떤 엄마란 딸이 되고 싶어요? 좀 멋있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연기 활동도 하고 하는 그렇죠.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최고의 말이잖아 잘다 나중에 또 이제 커서 엄마 같은 딸이 되고 싶어요 감동적인 최고의 감동적인 말이다 맞아요.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우리 아들아 듣고 있니? 정말이에요 어떻게 안 될까? 아드님 어떻게 된 거야? 되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수빈아한테 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수빈아
제가 울어요. 그게 개념이 아니야. 아니 같이 엄마 마음이니까. 아, 그렇죠. 네. 우리. 아니 그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새해가 얼구야. 새해 아 내가 진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네요. 자, 아 큰일입니다. 제가 수빈이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건강하게 뭐 든든하게 내 옆에 있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 지금 현재 오늘부터 사랑한다 더 많이 표현해주고 더 잘해주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맞아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나요? 마음이 똑같아요. 나중에는 거두고 네. 네. 오늘 굉장히 유쾌하게 네.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끝에 또 큰 감동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플라디스 씨도 자주 나와주세요. 맞아요. 아 이제 거꾸로 이제 엄마 아빠 집에 간 거구나. 왔어. Hello. 안녕하세요. 아빠 얘 나 찾을 수도 있어 울 수도 있어. 아빠 갈게. 아빠 어미? 너 울면 전화해. 아 도망간다. 아니 맡겨도 될 만큼 신뢰감이 지금 있는 건가요? 어, 마지막에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한 달 전인가? 잠깐 식당 가서 뭐 먹으려고 해가지고 잠깐 배달 하시면 좋겠는데 인천까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신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 아버지가. 아이고 아이고 예쁜 짓을 하네 엘리나가. 아이고 너무 예쁘지. 친구 이거 봐. 자 누나가 저거 애기 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뭐 누나는 좋아하죠.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싫어요. 그치 가져간다. 얘 애기 낳을 때 내가 제프리랑 얼마나 좀 기분 상해. 어? 왜요? 얘 애기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현주는 안 된대. 이렇게 하래. 완전히 반대니까. 아, 그렇죠. 수진이도 불쌍하긴 해요. 얘는 중간이니까. 엄마 말 들어야 되냐. 신랑 들어야 되나. 또 엄마 표현하면 신랑이 막 짜증나고 막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대. 두 시간 나가면은 엄마 필요해. 그치. 엄마 자꾸 부르니까. 엄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삐지잖아 엄마가. 엄마 또 삐지면 또 안 가니까. 내가 수빈이. 엄마가 잘 삐지잖아 근데. 네, 뭐 장난 아니죠. 임신했을 때 같이 막 뭐 애기 교육 어떻게 시킬 건지 뭐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Oui, non. Comme ma femme, j'avais pas pensé vraiment à ça. Ça a été surprenant. Et par rapport à l'arrivée de la belle-mère juste après l'accouchement, c'était assez spécial. Ça s'est pas vraiment passé comme elle l'avait prévu aussi. Donc on est parti un peu d'un mauvais pied à ce niveau-là. 하룻밤 자고 막 짜증나는 거. 표정이 어머니 도와주러 내가 가셨는데 내가 무릎시겠는데 애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대 해! 그래가지고 잡지도 못해 애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못 알아듣으니까 또 눈이 뭐라고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막 서로 답답한 거야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숙성해갖고 나갔어 밤에 확 울고 나 숙성이거든요 됐어 오지마 다음에 다음날 아침 안 일어났어. 그냥 가버렸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속상해. 그날 막 뭐라고 했지? 버스 타가지고 막 울었어요. 네, 좀 얼굴. 아이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Non, 여자가 아기 나면 어떻게 해요? En France, on estime que dès que l'enfant est là, on n'a pas besoin des grands-parents. Les parents peuvent directement s'occuper de l'enfant. 여자한테 상호 처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훈은 알고 있어요? Je vous explique ça. C'est comme une espèce de spa où en fait des personnes viennent s'occuper de nous, nous servir à manger, des soupes d'algues, nous faire des massages. 네. J'ai bien compris que c'était plus pour prendre soin de la mère que de l'enfant.
이렇게 막 근데, 스파 받고 맞아. 막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구나. 쌍조리원에서 쌍조리한다는 근데 그 제프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 후에 관리를 잘해야 그래야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둘째 날 때를 대비해서도 훨씬 몸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산후조리 잘해서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내 말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거예요. 왜 서양 여자들 보면 애 낳자마자 탄산음료 마시고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동양 여자들은 그러면 큰일 나요. 영국의 무슨 뭐 황태자의 그 왕세자비는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 애를 들고 밖에 나가. 동양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찬바람 들어가서 나중에 뼈가 시려. 뼈가 다 시려. 어떻게 이렇게 자라요? 저한테 알아야 돼요. 애기 났어요? 조용히 해봐요. 아, 저희 반찬 오늘 생일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반찬 사위 좋아한 거 야채, 야채 튀김. 튀김이요? 예, 다음 이거 이것도 야채예요. 다 야채. 아 그래요? 이거 계란 야채. 이거는 고기. 우리 먹으려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사위 사랑. 장모. 와 인도네시아 음식이. 엘리나. 어? 헬로 베이비. 제프리, 응. 네. 한국말 빨리 배워. 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열심히 배울게요, 선녀들. 네, 열심히 배울게요.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와우. 음식이. 인도네시아 음식. 많이 먹어. 보면 굉장히 사위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느꼈는데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인도네시아 생일이었구나. 식사부터. 예. 결정 동안에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까지. 엄마. 아, from mom. From my mom. 생일 축하해. 지금 에리나. 저기 주는 걸 넉죽넉죽 잘 받아. 아, 저 옷은 백설공주인가요? 네. 와 옷이다 옷이다. 선물 받으셨어요? 어머 이거구나. 아 근데 멋지다. 그렇죠 그렇죠. 계량 한 복. 오 이거. 와 한국 사람이에요. 와. 아 한국말 잘하네. 이게 뭐야 한국말 잘하네. 양해. 이거. This one is X. Okay. 나 이름 안 불러. 나체. 응. 나체. 어디 가죠? 우리 찰스 찰스 저희는 2017년 3월 달에 출연한 로모알드 이치의 부부입니다. 다시 만나요. 아 완전 할머니 두 명 사이 공주네 공주. 우리 집에 어머 뭐 부산 어머 맨날 공주지 뭐. 야 이럴 때도 한번 치세 될까 이가. 그렇지 맛있네. 맛있지. 우리 따님이 좀 까탈스러웠거든요. 요게 맞아요 맞아요. 국물에 숟가락 먹자. 나는 보니까 우리 사이가 너무 엄격하게 딱 틀에 박힌 대로 시켰어. 아가 숨 쉬는 곳이 하나 있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 육아와 한국식 육아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부부였던 많이 문제가 정말. 생겼었어요 그쵸? 그때는. You speak Korean? I speak Korean and he speaks French and when we together we speak in English. 아, 글로벌하다. And my grandmother speaks Indonesian. 그때 qu'elle aura un peu de retard au début mais ça viendra je pense. Les gens nous disaient aussi qu'ils auraient du retard. C'est ce qu'on nous dit aussi. Parce qu'ils ont deux langues. Mm. Les nôtres étaient en avance. Ah ouais. Ah, ah mais peut-être mais souvent, ça c'est les filles. Bon, c'était hein. les filles, on a eu deux filles. Les deux filles étaient en avance. Robin là, le garçon Ouais, souvent le garçon il est en poids. Il est tranquille. Ça c'est sa petite personnalité mais ça va, c'est gentil quoi. En France, on apprend aux enfants, on dit non aux enfants. Et ils savent pas dire non. En Asie, ils savent pas dire non. Manger à table, ils savent pas, tu verras. Même ta belle-mère va courir après l'enfant avec le plat dans toute la maison.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네. 장모님하고 문제가 그렇게 있지. 문화 차이가 크죠, 이런 거. Problème c'est sa mère, est-ce qu'elle explique prendre la petite affaire parce que c'est pas la maison, parce que ma femme, je pense. 저도 그게 너무 싫어요. Le plus important quand même dans l'éducation, c'est que l'enfant soit éduqué dans un très bon environnement, dans l'amour. S'il y a un problème d'éducation, si vous vous disputez tous les deux sur des questions et que ça se termine par des disputes dans la maison et qu'il y a une mauvaise ambiance, l'enfant il va le ressort. L'enfant c'est une éponge, quand il est petit c'est juste une éponge. Il a écrit évidemment. Il a beaucoup de mal. Il a 장모님하고 같이 장 보는데? 어머. 가끔 같이 가요. 아, 진짜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하려고. 아, 오케이. 이제 비빔밥. 오케이. 아, 그치, 비빔밥. 옆에 여기 이사 왔으니까 아 저희 슬슬 얘기를 나눕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식구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요 맨날 좋아요. 싫으면 because you need help because you need help so I'll talk to them when you have time and you call me before I was stressed at all. 그죠. You're worried if you don't like. No, I like. 그러니까 그때 저랑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프랑스어 문화가 이제 엄마가 아니까. 그때 언니 엄마 마음이 아니까 그지 여기 한국에 사는 게 인지 알지? It will be totally different. 지금 달라진데. Because first time. 처음에는. When it was very hard for me because. 처음엔 엄청 힘들었대. It's first time I'm father. 처음으로 아빠가 되는 거고. We bring baby at home.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We are at home. Me, you. Your mother and Elena. I feel I'm not father. Every time I take her, every time I wanna feed her or do anything, your mother take her. I cannot take her. Like, I cannot take care of her. 제 후맘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직접 들어보니까. 여기 한국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똑같대.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Okay. But nothing in Indonesia. I'm curious. The father. 인도네시아에서는 the father will work. 돈 벌어오지. 정말 저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아빠들은 뭐해요 진짜? 진짜 아빠 하늘이. 근데 그때도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말 안 했잖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엄마 가치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So for after give birth, it's okay. So you can stay with me, right? I can stay more with Zena, it's okay. 그러면 둘째 낳고 엄마 같이 있어도 돼. 자기는 엘리나랑 같이 있고 엄마 나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요 넌 upset, don't fight 아, 제 사회 악수를 나눴어요 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잘해? 잘해요 It'll be nice to meet you again after your keeper 그래요, 둘째 낳기 전에 저걸 딱 정리해놔야 돼요 맞아요 고마워
qu'elle ne s'inquiète pas si je ne mets pas l'eau sur la tête du bébé correctement quand je le nettoie, qu'elle ne s'inquiète pas si je tiens le biberon comme ça et pas comme ça, qu'elle ne s'inquiète pas de tout ça. C'est des choses qui se prennent avec le temps et c'est pas un problème en soi, il faut me laisser faire. J'apprends à être père. Voilà, il faut me donner du temps. Je suis 힘들지만 지금도 인천 있어갖고 또 힘들고 고생 많이 했고 많이 사랑을 하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줘. 됐어요. 네, 엄마도 사랑해줘 다 하시거든요. 하지 말고. 아, 인도네시아에서 누가 오셨나봐. 네, 와요? 아, 엄마야. 엄마예요? 엄마 여동생. 네. 친동생? 네. 제 여동생. 막내. 막내. 띠동갑이요. 닭띠. 인육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 걸릴 거잖아, 내년에. 네, 이거. 미안해, 이거 이 선물. 뭐야? 이모한테 선물. 이모 했던? 어. 가방이네. 잘 됐네, 내가. 알지? 내가 이런 가방 없어서. 잘 됐네. 저 한국부터 바꿔라고 했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뭐, 확인서, 그렇죠, 그렇죠. 뭐, 경찰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끝나더라고요, 아주. 문제 없어요? 엄격주 내가 뭐 죄가 있나? 언니 한국 말씀 잘하시네. 아이고, 엄마는 그냥 인천 엄마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뭘. 아, 인도네시아에서 예, 태어나셨대요. 아, 아 이 사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빠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진짜 90년제 국제 결혼 흔하지 않았던데. 그러니까요. 본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살다 오신 거죠? 네. 언제 갔다 언제 오신 거예요? 저 6살 때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리고 8년 전에 한 제가 18살 때 다시 한국 왔어요. 그러면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청소년기를 다 지나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이 좀 안 돼요. 동생님 좋아요. 좋아요. 지금 부르니까. 경고야! 오케이. 엄마. 엄마 설거지 내가 할게. 저거부터 해줘. 아이고 이게 닦고 했다냐. 세상에. 어디 엄마도 똑같아요. 뭐 하는 일이지? 요리 잘한다며. 왜 요리 만든 거 엄마 왜 안 한 번도 안 해줬냐? 맞아요. 요리를 해드렸어요. 서운하셨어. 너무 왔어 그때. 아. It was your best for me. 엄마, 맨날 먼저 만들어드리니까 이만하게. 아이. 먼저 해드렸어야지, 알아서. 3분 정도 해줘야죠. 엄마도 네가 음식 만든 거 먹어보려고. 엄마, 다음에 만들어줄게, 엄마. 미리? 왜 넣죠? 왜? 뭐야 이거? 잘못 넣었어요. 아, 정진아! 이름 어디냐? 이름. 어머 이거 못 봤어. 미치겠네. 이름.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름과 이름. 색깔이 비슷해요. 아까 뭐야 이거? 조금은 저거 맛술을. 뭐 만들어요? 뱀페라는 음식이요. 인도네시아 생선. 네. 안에 계란 들어가 있어요. 안에 계란 박혀 있고. 아 진짜 맛있어요. 거기 아시아 게임 거기서 하는데 갔었어. 그럼 서로 엄청 많아. 엄청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음식도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동생이가 얘 먹고 싶어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 해놨거든요.
이거 뭐야? 왜 이거 먹었냐 아침에? 원래 이거 먹잖아. 아, 원래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못 먹어. 처음에 수진 씨가 쥐풀에 데리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랬죠. 처음에는 엄마 우리 2층에서 보는데 엄마 무진 너무 많다. 어떻게? 아니 우리 괜찮은 괜찮대. 작게 사람이지. 너도 프랑스 사람하고 만나. 막내가 지금 상당히 당황했어요. 어떡해. You meet, meet a French guy and married a French guy. 장모님, 아니타 씨세요.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머니가 미인이시네. 그림의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 가셨는데 네. 너무 미녀인 엄마를 만난 거야, 아니타 씨를. 네. 그래서 따님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우리 제프를 데리고 왔는데 첫 인상이나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기 한국에 혼자 왔었잖아요. 네. 아, 이 아빠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네. 그건 나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네. 네. 그때 작게더라고요. 아, 잘해주시면 되지. 네. 장모님이 잘해주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좋아요? Oui, oui, elle cuisine très bien la nourriture indonésienne et végétarienne aussi, donc c'est très bien pour moi. 꽃 가지고 어디 가죠? 아, 수진 씨 부모님 집. 그 93년쯤에 국제 결혼하신 그 앞서 가신 분 만나러 갔다. 또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아, 그렇네. 사위가 또 채식주의자니 이거 참. 해주고 싶어 또. 고기 안 먹으니까. 아, 청경채도 훌륭하죠.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겠다. 굴소스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맛있다. 제프는 해산물 먹어요? Tu manges des fruits de mer aussi? 아니요. Non, non plus. Non. Tout ce qui... 아니, 멸치를 굳이 해산물에 끼워넣기엔 너무 작지 않나요? 이거 맛 한번 맛보래. 아, 우리 아버님은 또 간 보시는 담당. 김이상국. 좋은 역할이요. 기스 산물. 짠 자. 좀 숨은 것 같은데? 짜면 어떻게 하나? 조금만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선물이에요. 아, 난 저런 게 참 좋더라. 아, 이런 남자분들이 이렇게 꽃 선물하고. 꽃 선물하고. 프랑스 문화는 꽃 꽃다발 들고 가야 돼요. 아, 데이트하든 뭐 누굴 어디 집에 가든 아, 꽃다발 들고 가야 돼요. 아버지 선물이에요. 고마워. 너 소물 술이야? 아빠 좋아하는 그거니까. 아, 채식주의자는 술은 드셔도 돼요? 아, 상관없지 않아요? 그게 뭐 상관없죠. 네,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요. 아버님은? 아버님은요? 똑같아. 인상 좋아하셔. 그래, 한국말 좀 많이 배웠어? 빨리 공부해야지. 한국말 배워가지고 같이 사위하고 장인하고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렇죠. 많이 있네. 고기 안 먹어가지고 이거 또 이거 사위 좋아하는 거 맛있어요. 이거 아, 자리를 다 바꿔주네요. 어머님이 배려 배려. 와. 고기가 없어서 허전한 느낌. 아버님이 싫어하시겠다. 빨리 빨리
어머니 요리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오, 많이 단단하네요. 그런 인도네시아 과일 그런 거요. 아, 두 분이 대화가 어려워요. 우리 언제 할 거야? 언제? 언제 할 거야? 아기 언제 해줄 거야? 아기! 아, 기대하죠. 아, 아기. 여보, answer your father. 이따가. 이따가 아니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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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좀 웃겨요. 이따가 집에 가서. 아, 이따가. 언제가? 언제? 내년에, 내년에. 아기 가서 이제 내년. 내년. 응. 우선 일찍 아침. You think home is 그리고, first most important? 제프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좀 더 배우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For your business, you have to thinking and planning more one more time. Okay. 내가 사업을 세 번 해가지고 세 번 다 망했어. 선배님이시네요. 뭐든지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더라도 저희 신중을 기해가지고 생각을 잘 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알아두고 난 전부 알고 사업을 해도 많이 했어. 아이고 맞아요. 걱정되죠. Deeply about that because even him and he opened business, I think he might you know all, but when he opened, finally he's not. 그러니 이제 사업한다는 장 이제 사위 봤을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그렇죠. 스파르틴의 보금자리가 있는 경북 경산. 새벽 6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이 꽤 빠르죠? 아유, 일찍 일어난 것까진 좋은데 아직 비몽사몽입니다. 회사에서 저출이라서 그래서 좀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7시에 시작이니까 따뜻한 이불 안이 그립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추워요. 스파르티는 2013년부터 인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함께 조기 출근하는 멤버들입니다. 화분 마지 말고 밥 먹었어. 네, 아직 저려워요. 괜히 월요일에 항상 그래요. 왜냐면 어제 쉬운 날이잖아요. 그게 월요병이다, 월요병. 월요병? 응. 하루 지나면 괜찮아. 일주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 진화병? 진화병이 아니고 하루 지나면 일주일 처음 시작하는 날은 어제 하루 더 쉴걸? 네. 못 쉬었으니까 월요병이라고 생겼지. 네. 월요병? 스파르틴이 일하는 공장은 한적한 농촌 인근에 자리 잡은 닭고기 가공업체인데요. 동료들보다 일찍 나와서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몇줄 하면 돈이 더 많이 줘요. 이모들이보다 많이 커. 고향에 가면 꼭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좀 많고. 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스파르틴.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어느새 내년 봄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이 차이 나는 직원들이 조카대하듯 예뻐한다네요. 아, 못했어요. 가자, 가자. 빨아, 땡기, 볼때기를. 볼을 빨아. 빨아, 걸치, 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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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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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모들이도 쉬는 시간대 우리 같이 모여요. 이모들이 과자도 많이 주고 또 사두리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딘이 지금 한국어를 좀 알아요. 지금은 꿀 같은 휴식 시간. 아, 맛있는 거 많이 있네. 아,
너무 물렁물렁해요. 남은 거야? 네. 억수로 맛있다. 어머, 사투리도 잘하네요. 누나라에서 왔는데 오래됐지? 네. 근데 오래됐어요. 너 바람 피워 뭐야 할래? 이모 참네. 아니요. 왔다. 아니 띵스랑 그렇게 사람 아니에요. 아니 믿을 수 없는 게 남자도 알겠나? 그래. 남자는 다 늑대라. 늑대가. 진짜로? 어. 이모님들 그만 좀 놀리세요. 잘생겼지? 아이고 눈 동그란다. 나는 별로다. 나는 별로다. 아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 이모는 모신 게 이모 스타일도 아니고. 그거 이모 느낌이에요. 느낌 달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모! 왜? 모신 게 아이고 이모님 눈에는 스파르틴이 살짝 더 아까운가 봐요. 스파르틴은 올해로 32살, 결혼 10년차 주부인데요. 2013년 한국에 와서 5년 가까이 지났으니 결혼 생활 중에 반은 떨어져 지낸 셈입니다. Pada awalnya itu saya ada tetangga saya anak laki-laki itu bekerja di Korea. Terus saya lihat kok sukses. Banyak mengirimkan uang ke keluarganya sehingga kehidupan keluarganya lebih baik dari sebelum dia pergi ke Korea dan juga biar bisa membantu kedua orang tua saya kan kedua orang tua saya sudah berumur jadi saya pikir kalau saya bekerja di Korea orang tua saya tidak akan susah-susah untuk bekerja lagi. Oh, tak cari mine. 김치 좋고 닭조림도 좋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그러게요. 스파르틴 맛있게 먹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분은 우리 사모님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월급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본인이 메이커죠. 일도 열심히 하고 저희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인생이었죠. 고용허 과제로 한국에 온 스파르틴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무슨 준비해야 돼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 근로자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근로하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신 분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먼저 귀국하신 분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귀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취창업 프로그램 훈련 과정 및 다양한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틴도 교육 훈련으로 한식을 배웁니다. 하루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육개장. 육개장. 이 방법이 가장 맛있습니다. 타면 안 돼요. 네. 자, 타려고 하면은 물을 넣지 말고. 이곳 수강생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인데요. 동자님 국간장 있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제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어머나, 이건 수습하기 힘들겠는데요? 냄비 다 버렸네요. 머리도 너무 세다, 그렇게 해요. 아이고, 버섯.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이번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싱거워!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Saya membuka restoran itu mungkin untuk dana bangunan diperlukan sekitar 100 juta rupiah. Itu belum termasuk bahan-bahannya untuk makanan yang akan dijual. Sedangkan sekarang ini modal yang saya kumpulkan sekitar 60-70%. Jadi masih kurang banyak, harus giat bekerja lagi. 출국까지 5개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모,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전부 다 끊었다.
있다. 몸빼. 몸빼. 이거는 몸빼 바지라고 하는 거네. 전통 바지 몸빼. 꼭 입고 입어야 돼요? 아이고 참네. 그냥? 그냥 뿌리면 돼. 이것처럼 색깔 예쁘네. 이모님들이 주신 건 바로 배추 씨앗인데요. 오늘은 스파르틴이 농부가 되는 날. 한국 식당을 차리려면 한국 식재료도 알아야겠죠. 인도네시아에도 배추가 있지만 배추 씨앗을 보는 것도 직접 심어보는 것도 모두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뭐 집도 사고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부산에. 이모도 그 인도네시아 집 하나 살까? 무슨 집이야? 집. 강아지 집. 아, 보란 거 인도네시아 알아서냐? 이야, satu itu ingin berada di samping ibu saya, menemani hari tua ibu saya. Kalau bisa saya memberikan yang terbaik kepada orang tua saya. Terus yaitu ingin membuka usaha restoran Korea di Indonesia tadi. 드디어 스파르틴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엄마인데 너무도 야인 모습에 눈물이 북받쳐 오릅니다. 어머니가 아파요. 예전보다 지금도 점점 커요.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심각한 모습에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그리고 엄마 못지않게 그리웠던 이 사람. 네 남편이에요. 아구친다 오빠. 이분은 네 아빠. 아구 진다 사랑 가무. 이야 terima kasih. 강은 sekali sama anak saya ini karena sudah 2 tahun enggak sampai ketemu belum ketemu jadi saya kangen saya kangen sekali 안녕하세요 아유 언뜻 봐도 20명 넘는 것 같죠? 가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 그래요 좀 가족이 많다고 눈이 예쁘지? 동그랜딩 한국 사람보다도 커 이만큼 커 나 커 맞지 이 이뻐 그러게요 진짜 예쁘네요 이뻐요 엄마 처음에 봤을 때 살이 많이 빠졌어요 혹시 엄마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살 빠졌어요 2년 동안 못 봤잖아요 많이 먹고 싶었어 반가운 해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포를 풀 시간. 아니 근데 남편분 이럴 때 좀 도와줘야죠. 남편분이랑 안 친해요? 친해요. 근데 너무 오래 안 만나서 좀 어색해요. 그냥 보면 나야 구라 뭐 서보라 뭐 자오모. 왕이 말해라 저에 안 해. 스파르틴을 환영해 주려 온 가족이 총출동했네요. 목에 난 혹 때문에 예쁜 옷도 마음껏 못 입는 어머니. 그런 엄마를 위해 얼마나 고르고 또 골랐는지 모릅니다. 냠만 sekali dipakai. Enak sekali. Jadi cocok untuk saya pakai kemeja. Iya, sangat senang temu anak saya ini. Suka. 세상에. 가방 안이 전부 식구들 선물이네요. 첫 번째 언니.
몸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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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리. 몸빼. 몸빼. 이런 것까지 가져왔어요? 세 번째 언니. 아유, 언니들이 정말 마음에 드나 봐요. 이니 가로 대신이간 bahasa Indonesianya bagus. Kalau neng Korea khususnya Daegu, daerah tempat tinggal saya itu ngomongnya Oksuro Mosite. Iroki maji. Daegu sarang ini. Oksuro Mosite. Oksuro Mosite. Oksuro Mosite. Nih, baca yuk. I love Tehan Minggu. I love Tehan Minggu. Pintar. Sendirian di negara lain, merasa kasihan sama adiknya. Kakaknya cuma bisa mendoakan semoga sukses aja adiknya. Cuma berjuang demi cita-citanya Patin kan, demi membahagiakan keluarga, menyenangkan keluarga orang tua itu terutama. Terus untuk membantu kerepotan saudara-saudara, tujuannya itu kebutuhan. Untuk membantu kebutuhan semua keluarganya. Orang tua, keluarga, saudara-saudaranya gitu loh. 가족들이 정말 사랑스러워하네요. Jadi aku ini pas pulang ini pengen maem botok luntas. Kelapanya ada enggak? Ada. Bener pengen maem botok luntas iku. Bener kamu suka. Oh, kangen deh. Dirang. Oh, 집 뒷마당에 바나나 나무가 다 있어요? 오, 많아 많아. 스파르틴이 좋아하는 보똑 룬타스를 만들려면 바나나 나무 잎이 꼭 있어야 한다네요. 식구들도 보똑 룬타스는 오랜만이라는데요. 코코넛 열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니 아프야 오빠시야. 여기 기다리네. 마나 이니. 스파르틴이 정말 먹고 싶어했던 보똑 룬타스. 코코넛, 채소, 생선을 섞어서 바나나 잎으로 짜낸 음식이라는데요. 재료가 재료인 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먹기 힘들었겠어요. 고등학생부터 뛰니 버터 룬타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 해주고. 그동안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Udah kan ini? Gak apa-apa kan dimasukkan? Langsung masuk. Dicek dulu apa ya? 이렇게 다 함께 북적북적 요리를 하는 것도 대체 얼마만일까요? 수비가 딱 괜히 이기. 그간에다 플랫 두잇. 넹 코레아. 넹 코레아. 아두. Sebenernya pengen buatin. Tapi aku nih nang Korea. 영어는 뭐? 드디어 음식 준비 끝! 오, 스파르틴이 좋아하는 요리들만 한상 가득. 2년 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입니다. 아빠, 아빠, 라원 아빠,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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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똑 룬타스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어머님 입에 먼저 넣어드립니다. 아유, 정말 효녀죠. 그동안 막내딸의 빈자리가 정말 허전했다네요. merasa sayang kangen betul merasa kangen ya karena ya biasanya di rumah ya sering janda sering bercanda bareng bercanda bersama-sama kumpul. Jadi Tuhan memberkati kesehatan bagi anak saya, terima kasih tadi. Hai go teman-teman. Restoran Korea. 이런 시간들이 너무도 그리웠던 스파르틴과 가족들. 오늘은 모두 좋은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스파르틴이 모처럼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는 걸까요? Udah 2 tahun lebih ya kita enggak naik motor berdua seperti ini. Udah 2 tahun. 2 tahun 2 bulan kayaknya. Iya. Udah lama banget, kangen jadinya.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수원입니다. 이 tanah yang aku beli batasnya mana? Sini. Itu sampai sebelah itu. 스파르틴, 인도네시아에서 과일 농사 지으려고요?
한국에 돈 벌고 땅을 샀어요. 인도네시아에 돌아갈 때 여기 땅에 띠니 한국 식당이 만들고 싶어요. 떨어져 있는 5년간 남편은 처가댁 일을 도우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고래야 그렇잖냐 브라다 반다. 요 kalau menurutku요 dimana-mana kerja itu sama. Gak ada yang kerja enak. Yo, meskipun berat kan, aku kepengen cita-citaku tercapai. Ini yo harus tetap dijalani. 늘 그 자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몇 년을 떨어져 지내왔건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타국에서 힘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흐디리 지역의 한국 식당을 찾은 수바르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aya Titim, Mbak dari Blitar. Dari Blitar. 이야. 꼭 타고 tempat sini dari mana? 경영 노하우를 배우러 이곳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Kerja di Korea juga. Iya, ini adik saya sama-sama dari Korea. Oke, jubangnya. 먼저 주방부터 둘러봐야겠죠? 상추. 상추. 오, 맛있네.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때 젓가락 한국어요 한국어요 어? 젓가락 한국어요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그릇이며 수저 하나하나 모두 한국에서 공수한 제품이라네요 이니 dari Korea anak saya di sana minta dikirim di Indonesia enggak ada oh gitu kalau di Indonesia kayak gini ya mbak ya ini oh, benar kurang bagus gitu ya kurang suka 불판. 오, 이니 buat ini bakar daging babi. 삼겹살. 삼겹살. 롯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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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똑같아 이네. 막판. 이번엔 또 뭘까요? pengen makan kimchi buatan Mbak ini. coba Mbak ya. 오, 이 식당 비밀 병기 바로 김치입니다. 그쵸? 아이고, 억수로 맛있대. 오, 진짜. persis kayak di Korea rasanya. Masih tokat deh nih. Temen yang sama. Iya ya. 이번엔 현장 실습. 이미 semua untuk satu orang. Cuma ini yang bisa untuk dua orang. 손님들에게 메뉴 설명은 필수겠죠. Oh, es jeruk manis dingin ya berarti satu. 이번엔 가장 중요한 조리 과정. 칼칼한 김치찌개엔 고춧가루 듬뿍. 한국에서 먹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오, 근데 잡채가 뭔가 좀 특이하죠? 인도네시아 양념이며 구울 소스에 케첩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퓨전 잡채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라사 juga ada sedikit rasa warnanya juga cantik kan kalau dikasih itu nggak terlalu putih. 2013년 문을 연 이 식당. 초기에는 한산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차차 손님이 늘었다는데요. 심지어 한국 교민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는답니다. 떡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떡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떡을 dipotong. Iya. Ini makannya enak banget pakai. 손님과의 친화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죠? 방송 satu kali, Pak. Betul, Pak. Enggak usah dikit langsung sama gimana cara masak, gimana cara makan gitu. Itu ada sebenarnya di buku, tapi kan kadang tamu enggak mau baca. Langsung dipraktekkan, Mbak, gimana caranya? Nenek aja yo. Sparta Team에겐 그동안 생각만 해 왔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예, 네, Mbak, selama di Korea dipersiapkan dengan baik. Jadi di sana uang dikumpulkan buat modal usaha di rumah. Dun bolko. Di Korea nggak usah kalau udah finish kontrak nggak usah bulpop. Di sana susah bulpop juga. Kalau kepingin sukses dari Korea dipersiapkan dengan baik pulang ke Indonesia bikin usaha.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이 언젠가 큰 힘이 되겠죠? 제 아내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성격도 좋고 육아도 잘하고 제겐 최고의 아내지만 동네에선 외톨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한국 엄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는데 전 그런 아내가 답답하면서 또 안쓰럽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주변의 정다운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이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2015년부터 네. 지금 9년째 와.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이웃집 살 수 없었으면 저의 새해가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여기 9년 동안 있잖아요. 그동안 젠더 대원하고 정말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아유.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느는데. 그러니까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이웃집 찰스에 좀 진지한 고민을 접수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전찬희 씨 그리고 아내 리리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리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리스 남편 전찬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저희 아들 제이입니다. 제이 인사해 주세요. 안녕. 몇 살이에요, 아기? 몇 살? 세 살.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시선은 우리 아드님이 확 잡고 가겠네요. 그러니까. 제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이렇게 묻는 당신이 문제인 거죠. 음식이지 공식. 엄마가 좋아. 근데 아까 아빠가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네. 릴리스 씨가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둘째 갖고 계신가요? 2월에 아이 나와요.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유, 축하드려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까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릴리스 씨가 좀 주변 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성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게. 네. 저랑 있을 때는 말도 많이 하고 네. 쾌활한데 저랑 결혼한 지도 좀 됐고 한국 생활한 지도 지금 벌써 한 8년 차가 됐는데 한국 친구가 없어요. 리리스 씨, 친구 만드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어려워요? 아, 네. 저 원래는 다른 사람 친구하고 지나고 싶으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내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인사를 좀 잠깐 짧게 하고 네. 이야기를 살짝 나눈 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리리스 씨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분들의 일상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홍석정 오빠가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네요. 리리스 씨가 먼저 일어나셨네요. 아가방인가요? 네. 분리수면을 해요? 네. 오, 진짜요? 왜요? 둘만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요? 아예 좀 독립심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 네.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도 낯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데. 고구마로 뭐 해요? 그냥 그거 아침 식사 조금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고구마 구이? 네, 구워. 군고구마 만들고 있어요. 주로 아침에 어떤 거? 제 방에. 일어났다, 제이. 일로 엄마.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아빠,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아빠 뭐 하죠, 지금? 자요. 네. 자고 있어요. 엄마. 엄마. 우유 필요해요. 아, 우유. 네. 아침마다 우유 달라고 하거든요. 아, 맞아. 애들이 출출해서 우유를 찾죠. 귀여워라. 근데 우유 먹으면 다시 잘 수도 있어요, 애기는. 또 자. 아, 근데 리리스 씨가 출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일을 하시나 봐요? 네네. 어떤 일을 하세요? 면세점 판매원이에요. 아, 면세점에서 네네네. 일하세요? 영어도 해야 되죠? 영어로 중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남편보다 똑똑하신 것 같은데.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랑 제이랑 말하는 분량이 비슷해지겠는데요? 뭐하세요 지금? 아이고, 좀 같이 일어서서 도와주시지. 네, 보통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아. 뭐해? 큐를? 큐를 어디 있어? 응. 야, 엉덩이 무겁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아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밥도 준비해야 되면 아,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너무 바빠. 자,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볼까 우리? 주실까요? 이거 봐, 육아가 이게 제가 저 애를 키우잖아요. 어. 엄마가 훨씬 더 애를 많이 봐주는 거야. 맞죠? 그 정도면 옆집 아저씨인데. 이 아침에 아이가 엄마 찾으면 좀 난감하시겠어요. 아, 난감하죠. 아내는 또 멀리 출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투정이 좀 많아졌네요. 밥 줄게. 계란 후라이. 앉아있어. 아, 드디어 밥을 합니다. 찬희 씨가. 아, 네. 아유.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카메라 있다고 처음 해본 거죠? 카메라 밖에 있으니까 얘. 낯은 안 가리는데 카메라를 좀 가려요. 아! 저것도 처음 만져보는 거죠? 오죽하면 아들이 보고 아이고 정말. 재야. 엄마 인사. 응, 엄마 가야 돼. 엄마. 엄마 인사. 아. 엄마 출근 갈게. 네, 아빠랑. 지금 저게 몇 시에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7시. 네, 7시. 네. 아유, 진짜 직장 생활 힘듭니다. 이제 아빠만 잘 들어. 제 하트. 제 끈적끈적. 아우, 사랑해. 저 에너지를 저렇게 받고 나가네. 저때 기분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아기가 사랑해줄 때. 아기가 울면서 가는 거 제일은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렇죠. 아, 이제 전쟁 같은 출근길 갑니다. 리리스 씨가 홀몸도 아닌데, 아. 서울역. 자리를 잡았어. 네.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마다 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경쟁이요? 네, 경쟁이 아침 경쟁이에요. 아, 저럴 때는 배를 더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세가 추워서 그 배딩 입었을 때 잘 안 보여요. 네, 뒤에 안 나와요. 맞아요. 무슨 머리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들어보면 직장 모르게도 되지. 왜 계속 보내는 거 같아요? 남편도 계속 그런 질문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냥 출산 전까지 네. 다녀요. 그래서 저런 임산부 배려 저 주거든요. 저런 거 이제 달고 다니시죠, 많이들. 누구에 전화하죠? 제 안녕. 아. 제 안녕. 어? 치치뽀뽀 탔어? 치치뽀뽀 탔어. 잘 도착했어. 제이는 밥 잘 먹었어? 밥 먹었어. 잘. 어제 먹어서 내가 먹었잖아. 다 먹었어? 제이 다 먹었어? 제이 미트볼 많이 먹었지. 오. 잘했어. 오늘 앉아서 갔어?
어? 오늘 앉아서 갔어? 아니면 서서 갔어? 앉았어. 다행이네. 남편은 아침마다 저게 신경 쓰이겠네요. 엄청 아닌데. 신경 쓰이죠. 앉아서 가 출퇴근 거리도 있고. 예. 엄마, 저희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아빠 오. 원래는 아침에 너무 피곤해잖아요.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영상 통화해서 좀 힘이 준전했어요. 아 맞아요. 아들이 보면 힘이 생겨요. 엄마가 제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보고 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맞아요. 맞다. 엄마 저거 볼게. 아, 일 간소라고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아, 제가 더 능력이 좋았으면은 아내도 편하게 그냥 집에서 애기 보면서 있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막 완전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맞벌이를 하려고 아내도 도와주려고 하니까 고맙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는데요. 아 공부하다 만나셨군요. 오, 너무 좋다. 보통 한국 남자들이 만약에 우리 외국인 사람한테 연애하는 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네. 그런 많이 들었어요. 진지한 만남이 아니고 그렇지, 그냥 잠깐 떠날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냥 아, 이 사람은 외국인. 네, 다행히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만약에 술 같이 마시자고 하면 아마 그날에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또 그날에 첫 만남이잖아요. 그날 이런 말 아직도 지금까지 아, 어떤 말을 또 했을까요? 있었어요. 오, 너 이마 엄청 커요. 엄청 넓었다고요. 정말. 이게 진짠이죠. 이마가 이쁘다라는 뜻인데 돌려 말한 거죠. 그런 말 얘기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전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했어. 오. 바람 많이 불러잖아. 어,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나요, 찬희 씨? 아, 예. 또 한번 한바탕도 재롱 떨었어요. 성격이 밝으시네. 아니 성향이 또 이렇게 반대인데 네. 어떻게 결혼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오케이 한 번에 하셨는지 처음엔 좀 반대를 하셨고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아 본인이 그냥 걱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 그냥 국제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를 설득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본인 스스로도 네네. 내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걱정들. 네, 뭐 사귄 지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3년 동안 아, 오래 만났네요. 네네. 어떤 점을 딱 확신을 가지고 나는 네네. 그러면 리디스와 결혼해야겠다. 약속 장소에서 서로 이제 길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횡단보도에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를 보고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반도했다라는 그 미소와 함께 저한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거든요. 아 뭐야!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 이 여자랑 결혼되겠다. 근데 해보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직접 한번 용기 내서 해보니까 맞아. 해보니까 뭐 이 사람과 하죠. 결혼한 거지 네. 외국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없고 아, 그렇죠. 2021년에 제야 귀여워라 아 다행입니다. 둘째도 잘 크고 있고 아빠 발걸음이 지금 빠르죠? 어린이집 보내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안녕. 우리 아빠 인사하고. 엄마 다녀오세요. 아 이제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과 끝났대. 안녕하세요.
아다는 소리 엄마. 소리 엄마. 네네네. 소리 네. 동원했나요? 네. 잘 들어갔나요? 지금? 네, 지금 잘 들어갔어요. 아. 아내가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예, 그냥 뭐 약간 느낌, 조금 예. 혹시 이렇게 어머니도 어울리는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같이 조금 어울렸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희는 네. 저희 어머니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어머니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에서 애기 데리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아, 주변 엄마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이터 이런 데서 네. 놀거든요. 네. 거기에 제이도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놀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은 몇 번 했어요. 근데 바로 가시던데. 이게 이제 조금 저런 말씀 들으시면 그죠? 찬희 씨가 또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같이 운동 다녔던 데도 있고 뭐 문화센터, 어린이집 그래서 어울릴 만한 그런 모임이 좀 있을 텐데 좀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리리스 씨는 지금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신 건가요? 네, 그냥 남편만 남편, 친구들, 제 친구들 네. 직장 동료들 정도만 네, 있는 거고 남편 뒷담화하는 친구 필요한데 아, 이제 하원을 리리스 씨가 시키는군요. 제 네, 안녕. 안녕하세요. 왔어. 제이다. 제큐 먹었어? 맞아. 신발 신자. 제큐 맛있게 먹었어? 혹시 밥 잘 먹어요? 이제 밥 잘 먹어요? 네, 밥 잘 먹어요.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또 뭐 대화 잘 하시고. 제 친구야, 친구. 제 친구. 친구 안녕. 제 안녕. 갈까? 어? 놀이터 한번 가보지, 아, 리리스 씨. 한번 가보지. 아, 왜 이렇게 너무 좀 부끄러워서요. 마음이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일단 한번 부딪혀 보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죠. 고생했어. 피곤하지? 응. 아니, 포근해, 오늘. 여기 이사 온 지도 좀 됐는데, 자기 지금 만나는 친구도 없고, 한국에서 지금 애들 키우는데, 내가 언제까지 계속 활동할 수도 없고. 저는 또 어린이집 학부모 위원을 하고 있어요. 오. 내가 다른 엄마들이랑 어울릴 수 없잖아. 응.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하죠. 제가 어머니들이랑 어울리는 거. 어머니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상하죠. 네. 친구 사귀는 거 오빠가 너무 쉽게 말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어려운 행동이야.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나도 그 다른 사람한테도 지나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근데 좀 어려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된 거 아니잖아. 응. 한국에 산 지 지금 몇 년, 한두 달 된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외국인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국 것도 그냥 너무 완벽하게 또 아니고 그냥 아, 나랑 대화하기 싫을 것 같다. 아니야.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닌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중국어 몇 마디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할 텐데. 완전.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인사만 먼저 하고 다가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다가갈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지. 쟤도 이제 애기 아니잖아. 어린인데 쟤도 이제 말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가서 엄마들이랑 놀고 자기는 집에 오고 그러니까 쟤도 자꾸 친구 얘기하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사실 이제 저렇게 놀이터에서 만나면 네, 자연스럽게 또 좀 친해지고 이러거든요. 저희도 놀이터에서 몇 분들 좀 사귀긴 했었는데. 쟤 닦아야? 엄마 밑에서 기다릴까? 우리 보통 놀이터 갔을 때도 쟤랑 같이 갈 때는 다른 엄마끼리 다 있잖아요. 그냥
저는 제이랑 그냥 두 명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애기랑 또 잘 안 놓고 그때마다 제 생각이 아, 저 때문에 이제가 이런 성격 될까? 그러니까 리리스 씨도 걱정이 되긴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엄마들이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공원 데뷔라고 하는 말까지 있어요. 그거는 공원에서 제대로 데뷔해야 아기들이 잘 스무스하게 만날 수 있는 데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작은 사회인 거지. 엄마랑 아이들이 사회인 거지. 공원 데뷔 실패하면 아기도 잘 놀 수가 없고 이런 게 있으니. 일본에도 있구나. 있어요. 만약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 형아 안녕. 누구죠? 무슨 모임이에요? 우와. 제게 사촌 형 아들입니다. 오, 아니 뭐예요? 다섯 명 있는데 다 남자예요. 지금까지 남자만 여섯 명이에요.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 네. 고생 많았지? 네. 아직 청태하고 있어요. 네. 청태하죠? 뭐 했어? 랜당 만들고 있어요. 랜당 했어요, 랜당. 네. 냄새가 미싱맛이 나고 있네. 아, 인도네시아 음식을 좀 대접을 해주시는군요. 아, 좋다. 진짜 음식 너무 맛있지, 와. 인도네시아. 코코넛이 들어간 갈비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약간 매콤하고. 시엔의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 른당. 야, 른당. 먹고 싶어요. 오시자마자 뭘 이렇게 바로 뭘 하세요? 아, 밥 먹을 준비하려고요. 아, 이거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예, 갖고 왔어요. 원래 그 누나들 많은 집에 힘들다 그러는데. 김치나 뭐 이런 밑반찬 같은 거 자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김치는 자주 만들어. 뭐 가끔 밑반찬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많이 해서 나눠 먹는 편입니다. 신우이 분들한테 너무 사랑받는 거 아닌데? 아, 네,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후에 잘 해주는 사람들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좋아요. 일단 얼마나 걸려요, 정확히? 보통 2시간 정도? 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 저희 회정이라고 불러요. 회정. 처음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인사 올 때도 낯설지 않게 회정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소개를 해서 왜 회정이라고 부르죠? 리리스 씨를? 아, 저 인도네시아 화교이라서 중국 이름이 있어요. 아, 한자로 회정이에요? 네네, 한자로, 네. 아,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이시군요. 네네. 처음에는 좀 너무 놀랐었죠. 네, 네. 결혼까지 할 줄 몰랐어요. 네. 일단 성격이 너무 착하고 밝아서 그냥 좋아요. 가족 같고 동생 같고. 이건 식당 메뉴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너무 좋다. 두 집 누님들이 그냥 외식 온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온 것 같은 느낌. 이태원이나 가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태원이나 나와야 되는데. 맛있다. 얘들아. 네. 제이 동생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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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면 좋겠어. 제가 남자 하나인데. 니나 남자라서 느끼. 와, 야, 진짜? 야, 이번에 리리스가 딸라면 대박이겠다. 아들? 또 아들? 또 아들이지.
아들 진짜. 아들 유전자가 강한 집이라. 그러니까. 내 이렇게 뜸 들인다는 건 뭐겠어. 딸이라고? 딸입니다! 드디어 딸입니다! 진짜로 딸이에요. 아, 너무 귀하다. 우와. 우와. 난 제발 딸이어라 했는데. 야, 딸이 된다. 여동생이야. 난리가 나서 난리가. 여자 아기가. 드디어 어? 첫 딸이 생겼다. 어때요? 리비스가 집안은 좀 복덩인 것 같은데? 그렇네, 역동이네요. 아, 저희는 아들밖에 안 못 낳는데. 엄마 아빠는 딸 꼭 하나 좀 낳아야 된다고 제가 셋째 낳을 때도 딸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딸이 없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루었네요. 집에서. 울잖아, 엄마 얘기해서. 나는 꼭 했다니까. 그때 진짜 예뻤어, 맞아. 그때 엄마한테. 왜 울어요? 갑자기 왜 울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누가 되냐? 시어머니요. 네. 너무 짧은 시간 많았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네. 아, 왜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사이 좋아 보이네. 사이 좋아 보이네. 엄마. 아하하하, 임신한 거 알려주셨구나. 아이고, 어디서요? 어디야? 어메, 진짜. 어머니가 제이를 안아보셨나요? 안지는 못하고 영상통화만 하고 제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엄마, 아이고. 그냥 저한테 또 처음 만화 때부터 네, 마지막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저 딸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 자주 챙겼어요. 잘 해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살고 있는 것도 못 보여주니까 좀 슬퍼요. 아, 뜻하게 그리우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스피커. Hello. Hello. 아빠 까발. 어머니세요? 네. 아. 아빠. 꼬아요. 아빠. 아빠 까발 제. 오빠 아빠 까발. 오, 인도네시아어로 해요, 제이가? 오, 지금 주계국어를. 우와, 제이 대단하다. 괜찮은데? Say hot. Say hot. Hoty, hoty. Hoty, hoty. 무슨 뜻이죠?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아. 이부 짠띠. 이부 짠띠. 진짜 띠다, 슬라리스, 스마리스, 마두. 뭔 소리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따로 이제 강의를 보고 있고 강의를 배운 걸 그냥 써먹습니다. 리리스 씨가 남편에게 인도네시아 말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아, 싫어요. 싫어요? 왜 싫어? 제가 그 한국어 배우서 때 남편한테 모르는 단어 물어봤을 때 계속 검색해봐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야, 사랑꾼인 척 하더니. 한 번, 두 번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모르면 물어볼 수 있지. 맞아요. 아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검색해봐. 이게 또 빠르지 않나요? 야, 이거 운전하면서 말해주면 되잖아. 그래.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요. 전차지 씨. 그 입을 다물라.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마가리 릴리스 bilang sama aku, "Ma, aku pacaran sama orang Korea." 이 kami sebagai orang tua, kami bilang enggak usah jauh. 걱정되죠. 멀리 있으면. 아니에요. Jauh kan lo. Kami mau pindah lo. Ayah, jauh. Jadi dia bilang, "Enggak, Ma, aku mau."
어머니가 또 리리스 씨 보고 싶으신가 보다. 우리 남편이랑 처음 인도네시아 같이 갔을 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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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귀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차에는 시간이 많은데 저는 또 못 알아듣는데 계속 그 쉴 데 없이 얘기를 하니까 말을 엄청 많이 네, 하셨구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모국어를 쓰는 아내와 한국어를 쓰는 아내는 다른 인격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아니 누굽니까? 오토바이? 아, 학창 시절 원래 엄청 밝은 사람이네요. 아유, 저런 성격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아, 외로워서 본인도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왔죠? 뭐가 왔어요? 어, 한 명 왔다. 한 명 왔다. 안녕하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제 친구랑 제 친구의 아내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점차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근데 전찬희 씨가 남편으로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네요. 어울리게 만들어요. 전찬희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있었어? 아니 내가 만약에 말 걸었는데 그 사람이 좀 쌀쌀맞게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어? 네,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냥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국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대화했을 때도 그냥 대답도 하기 싫은 적.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네네, 하기 싫은. 그 후에 약간 한국 사람 많으면, 모르는 사람 많으면 약간 그런 생각 자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 있나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든. 네. 맞아요. 너무 겁 안 내고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내서. 네네. 근데 그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약간 예전에 제가 그 시장 갔을 때 한나주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매매 결혼이냐고. 아이고. 아이, 그건 아니다. 우와. 아, 그 무례한 말을. 엄청 무례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바로 그렇게 물어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말하기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질문인 거고 저희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전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아, 제 엄마가 외국 사람. 그들은 제한테 약간 인종차별 있냐고 그런 생각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엄마들 많으면 남말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중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제이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거를 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혹시나 뭐 차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리리스 씨가. 만약에 말 안 하면 제가 외국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말을 안 할 때는 이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르는데 네네네. 말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우 저 사람 외국인이네? 네네. 그럼 저 집 아이랑은 우리 아이랑은 어울리지 말아 이렇게 할까 봐. 근데 아니, 그 말이 들으면 진짜 중력이 먹을 것 같아요, 매매 결혼이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예의에 어긋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상처받기 시작하면 이게 작은 게 쌓이면. 그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국인으로서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누구한테든 얘기하고 그렇죠.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걸 안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문제네. 네. 남편.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아, 또 하원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색한 그 하원 시간. 아니에요. 안녕. 엄마. 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쁘게 인사하네요. 가자. 어, 제 유모차. 자, 우리 놀이터 갈까?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그. 안녕. 네. 어디 가요? 저쪽 아니요. 저쪽. 안녕. 엄마 믿으죠. 안녕. 안녕. 어버. 아이고야. 아, 기다려. 제이야, 친구야. 제, 누구야? 저 누구야? 아이니. 아이니? 응. 한번 다가가 봅니다. 한번 저시. 귀여워. 제이야, 같이 놀아. 제이야, 친구랑 같이 놀아. 여기, 여기. 아니, 또 제이가.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 또. 재밌어. 재밌어? 일로 와. 나 제이 어디 갔어? 제이. 제이 여기 여기. 어디 가? 같이 가. 여기. 제이도 지금 좀 낯설어서 그래. 잡죠. 제이 점프 점프해. 여기 엄마랑 같이 해요 여기. 응? 저 때문에 이제 이런 성격 될까? 아, 저째인가요? 아, 저째인가요? 아, 오빠요. 어, 그래요? 그렇지. 어, 저째이고. 질문 잘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엄청 잘 챙겨요. 제이는 스마일들이. 어. 보조개가 스마일. 아, 여기요? 너무 귀여워. 네. 어, 잘하는데. 어? 일단 칭찬 날려줘야 되거든요. 괜찮아. 아, 힘들어요, 언니. 어, 다시. 어, 힘들어요.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라고 불렀으면 끝났다, 이제. 근데 잘 놀기도 잘 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첫째가 질투를 엄청 해요. 100일 때까지. 아, 그래요? 금방 친해지시네요. 애기 하원할 때 몇 번 이렇게 마주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인사 정도만 했고 이제 말을 좀 길게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니, 성격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화해 보시니까? 어, 대화하는데 별로 이게 장벽 같은 게 없고 네.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똑같죠. 제야, 이제 친구랑 안녕. 제 안녕. 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내일 보자. 안녕. 아쉬워요. 제 안녕.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안녕. 근데 잘했어요. 가세요. 네. 아빠 만나러 가자. 너무 좋아요. 아, 이 엄마가 저랑 대화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엄마들도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렇게 사귀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사귀지 않습니다. 어, 제 아빠 왔어. 아빠 왔어. 네. 아빠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아빠 어? 제 한번 보여줄래? 제 한번 보여줄래? 귀여워. 오. 우와. 와, 겨울했다. 제 아빠 다녀왔어요? 저렇게 손에 뭘 들고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찬이 씨가 참 따뜻하다. 먹자. 먹자. 제 먹었지. 다음에 빵. 에이. 이따 이따 제 밥 먹고 이거. 먹자. 돈에서 복했어. 내 거야, 아니면 제 거? 우리 거. 우리 거. 고마워. 밥 먹을게.
밥 다 준비했어. 이렇게 사가면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 좋아요, 네, 좋아요. 손에 딱 넣어들고 애들 주면 너무 기분 좋아. 아빠도 치킨 사오고 좀 고마워. 그래, 그래, 맞아. 오, 최고. 오늘 이제 하원 했을 때 이제 갔던 방에 엄마가 중 하나의 엄마가 많았어. 그 엄마랑 대화 많이 했었어. 많이 했었어. 그래서 친구 사귀었어. 진짜? 자기 말 걸었어? 먼저? 나 먼저 했어. 그 아린이 엄마가 또 얼마 이사 안 됐어. 그래서 친구 주변에도 많이 아직 없었다. 없다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친구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아니, 아내분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요. 진짜 큰 결심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약간 제가 건조하게 대답한 것 같은데 속으로 되게 좀 뭉클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또 나를 자기 나름의 도전을 하니까 마음이 좀 좋습니다. 저렇게 건조하게 표현하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따뜻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친구 사귀고 제이한테 또 좋은 거예요. 네. 저만 아니라 제이한테도. 이제 우리 나가자. 놀이터 가자. 가자. 제이야, 뭐해? 피카 안 와. 근데 밖에 주워. 옆집에도 친구가 있나 봐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세요? 아, 놀이터 와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놀이터 가면 돼. 같이 가요. 안녕. 가자. 가자. 이제 해줘. 있는 거예요? 네, 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그때 저번에 모임 오기는 했었는데 저희 앞집 사시는 그 제이맘이라고. 엄마. 몇 년생이에요? 21년. 네. 같이 소띠방에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되니까요. 21년생 모임이 있나 봐요? 네. 동갑내기 모임. 그냥 소띠방. 소띠방. 그런 반이 있죠. 그런 톡방 있어. 이제 엄마들끼리 키카를 최고예요. 나야지, 키카 가야 돼. 이 안에 혼자 잘 놀아요? 혼자서는 안 놀고 자꾸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 준호도 그래요? 준호도 그래요? 해봐. 제이도 부인! 제이 이쁜데! 힘들어서 안 돼. 근데 우리 아파트 그 서티 애기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 소띠 방에 70명이 들어있대요. 아, 근데 친해지셨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키즈 카페 해가지고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애기가 동갑이라서 그래서 동해도 잘 맞을 거예요. 앞집이기도 하고 또래를 키우고 있어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빨리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잘 도와줘요? 다행히 잘 도와줘요. 요즘 세상에. 네. 안 도와주면 약간 미칠 것 같은 거. 저요? 한식구요? 아, 제 원래는 요리 못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되나요? 전 그냥 배달? 아, 배달.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애기 제가 밥을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몰랐어요. 이따 알려주세요. 아, 그거 몰랐었어요. 저요 몰랐어요. 저런 거 이제 어디가 맛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엄마들이 정보가 최고예요. 맞아, 맞아. 그동안 제가 뭐 했어요? 왜 이렇게 만약에 빨리 이렇게 시작하면 지금은 한국에서 친구 많이 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후회했어요. 동네에 있는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은 오히려 더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엄마들끼리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면 저도 뭐 서로 또 부부가 하는 게 있어서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 love you just the way God made you, girl. He don't make.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디예요? 아, 우리 그 조카들. 베이비 샤워야? 어. 아, 국제 탄생을 축하하며. 레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야지. 아니, 너무 너무 행복해서 계속 웃음만. 선생님, 축하해. 건강히 만나자. 하나, 둘, 셋. 자신감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먼저 대화하는 행동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얘기 저랑 대화하시면 약간 바로 저 말은 엄청 많아요. 네, 네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와 리리스 씨가 뭔가 편견을 깨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친구를 드디어 사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멋져요. 자 이제는 엄마들 모임까지 나가기 시작했는데 릴리스 씨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행복했어요. 나 혼자 아니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또 쉽게 연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좀 있으니까 옆에. 그 이제 동네 친구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릴리스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좋나요? 저는 그 유학 방법도 많이 알려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이유식 유학 그 이유식 페달도 그동안 페달. 몰랐어요. 아, 맞아. 네네. 맞아. 그래서 지금 알아니까 그 다음에 아마 한 번. 네. 제가 그 여의도에 거주하는데 여의도의 모든 정보는 맘카페를 통해서 합니다. 전답. 그 어떠한 뭐 국정원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커뮤니티 있으니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네네. 새해를 맞았잖아요. 두 분이 올해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새해는 한국어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엄마들이랑 또 친구로 사귈 수 있으면 또 노력할게요. 아 찬희 씨의 새해 목표, 새해 목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둘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내도 이제 일을 못 하고 이제 저 혼자 열심히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지금 올해는 이제 진짜로 저희 집을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 이사 결혼하고 이사를 세 번 했거든요. 와 너무 힘들었겠다. 아, 진짜 힘드니까 진짜 이제는 좀 정착하고 싶어요. 예. 네. 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한데 괜찮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사셔야죠. 그래서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두 분 소원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리리스 씨 뱃속에 있는 평강이도 건강히 잘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안녕.